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할로 이슈 토크입니다. 한 소리 하면 유명한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서편제, 동편제와는 다른 우리 지역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판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서산을 포함한 내포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중고제인데요. 지역의 전통 문화인 중고제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고제 가무악단 심의 이혜리 단장, 그리고 김영희 기악분과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직접 인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제 가무악단 심에서 단장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중고제 판소리 보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제 가무악단 심에서 기악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이고요. 지금 현재는 숙명가야금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사실요, 지금 이 중고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이 중고제가 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국과장님께서? 네. 중고제는 우선, 대표적인 게 판소리죠. 판소리를 보면은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서편제라든지, 동편제라든지, 그죠. 그래서, 판소리의 크게 네.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뉩니다. 네. 네. 근데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인 구례, 순창 등지의 판소리를 동편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역인 광주, 나주, 보성지역 등지에 불리는 소리를 서편제라고 해요. 네. 그런데 서울, 경기, 충청, 그다음 내포 지역에서 불리는 소리를 중고제라고 불립니다. 네. 중고제는 시기적으로 동편제나 서편제보다는 오래된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판소리와 다른 좀 다르게 우리 지역의 소리를 좀 잘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전 들었는데 어떤 특징이나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중고제는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또 그 머슬렘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기품 있는 정가 창법을 사용을 하고요. 네. 특히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구사하는 소리로 소박한 맛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즉흥성이 강합니다. 또 고풍스러우며 자연미를 풍기게 되는 충청도 사투리를 닮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이런 소중한 전통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고제가 점점 잊혀져가고 이 중고제를 지키기 위한 지원도 거의 없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단장님? 저희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판소리를 이제 완창을 다 기억을 하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토막 소리만 기억하고 있었기에 네. 저희가 더 이제 이어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네. 오늘 가르친 것과 내일 가르친 게 또 다르고 하니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배운 분들이 안 계세요. 네. 그나마 오늘 같이 참석은 못했지만 이윤우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과 오랫동안 계속 이어온 이제 제자로서 네. 지금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네.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저희가 심화형 중고제 판소리 보존에서 이제 명칭을 변경을 하였어요. 2019년도에 네. 중고제 가무악단 심으로 그래서 이제 가무악을 두루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명을 변경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한 오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분들이 좀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지키기 위한 어려움들이 네.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중고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부활 이렇게 붐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좀 선생님 생존에 계셨을 때도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 누가 뭐라 하든 뭐 알아주지 않든 안 알아주든 그냥 이윤우 선생과 꾸준하게 매년 이제 공연을 통해서 네. 관객을 찾아뵙고 또 이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네. 이제 공연 활동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청송심가의 이제 전통을 이어갔다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김영현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지만 네. 앞으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중고죄가 더 활성화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이윤우 선생님의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김영희 선생님도 함께하게 되셨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어요? 이윤우 선생님하고 친분을 맺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중고죄를 한번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네.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공부해왔던 건 서편제 종류의 그런 공부, 남도지방의 음악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중고죄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은우 선생님한테 네. 제가 계속 미루다가 어느 한 순간에 한번 해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산조 쪽에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잊혀질 수도 있었던 이 중고제를 다시 알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좀 단장님에게도 좀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충남문화재단에서도 중고죄 이제 알리기 사업을 해가지고 네. 현재까지 작년까지 계속 중고죄에 관한 세미나나 공연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죄 판소리 보존회도 출범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중고죄 판소리 보조대는 제가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제 지역의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작년에 저희 원래 김규하 회장님께서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많은 관심과 애정과 이제 네. 열정을 많이 쏟아부으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김규 회장님 덕분에 네. 저희가 2019년도에 사단법인 중고죄 판소리 보존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중고죄 판소리 보존회 산하에 중고죄 가무악단 심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분과가 나뉘어져 있어요. 네. 원래 심화형 중고죄 판소리 보존회에서 2019년에 이제 가무악단으로 이제 네. 단체명을 변경을 하고 이제 기악분과 소리분과 뭐 타악분과 이제 무용분과 이렇게 분과를 나누어서 네. 각자의 단원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해주고 이제 같이 공연도 하면서 중고죄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또 추억들도 쌓았고 같이 또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이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 김영희 선생님이 심상건 가야금 공연을 준비해서 어려운 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 가야금 하면 다른 유명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사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류파들에서는 심상곤율은 많은 사람들이 하질 않는 류파거든요. 그때 그 옛날 그 당대의 가야금으로는 굉장히 명성이 유명했던 즉흥의 대가였던 그 심상곤 선생님은 제자들 키우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아마 즉흥성이 강해서 아마 제자들을 키우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30년간 가야금을 준비를 이제 연주를 하거나 공부를 해왔던 거랑은 다르게 네. 줄 고르는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산조 같은 경우는 우리 중심음 기본음이 쏠인 반면에 심상건율은 디음이라서 이 사실 완전 4도 아래 음으로 조율을 되기 때문에 조율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제가 뭐 최옥삼류나 그 다음에 김죽파류, 성금류와도 다르게 조연이 완전히 달라서 달라서 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이 줄 고르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일단은 줄 고르는 게 어려우셨다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뭐 지금 작년에 이제 그 공연에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어려웠다고 얘기하신 건데 그래도 심상곤 가야금 산조만의 또 특징이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산조는 그 우조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조. 네. 우조라는 거는 네. 굉장히 씩씩하고 쭉쭉 뻗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싸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을 좀.
싸랭하고 네. 시작을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심상권 산조는 그렇지 않고 아래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사도 아래 음부터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 아래 저음 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율법이 보통 우리 이제 옛날 그 정악 조율법, 오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분위기도 되게 심오하고요. 또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데 네. 이런 곡을 연주하다 보면 약간 충청도 사투리를 정말 구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구음으로 하면 너무 이상하긴 한데요. 보통은 싸랭 하고서 쭉쭉 뻗어서 뭐 찡찡 이렇게 소리를 내는 반면에 네. 그 다음에 그 심상권유 같은 경우는 아래 청을 다당 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충청도의 그 느긋한 것이 느껴집니다. 살짝 느껴졌어요. 네. 살짝 끄는 그런 이제 네. 아 말투와 좀 비슷하다 네, 이렇게 네, 좀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혜리 단장님의 외할머니인 심화영 선생의 승무를 계승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떤 춤인가요? 승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민속 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네. 무슨 절에서 추는 춤이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저희 다른 승무와는 다르게 저희 승무는 스님이 이제 10년 돌을 닦았는데 그 네. 돌을 깨뜨린 춤이라고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절에서 승무 추는 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승무와는 다르게 저희는 다른 승무는 다 엎드려서 시작을 해요. 근데 저희는 서서 이제 걸어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항상 말씀하셨듯이 춤은 빠른 데서는 제 멋을 내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느림의 미학을 항상 중시하셨던 것 같고요. 네. 다른 승무와는 다르게 네. 아직 무대화 되어지지 않은 옛날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추었던 그런 춤으로 1930년대의 춤 원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전통을 그대로 또 담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네요 확실히 네. 느림의 그 아름다움을 또 가지고 네.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엎드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서 걸어서 나오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특징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근데 이 중고절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축제나 이제 세미나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중고절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이제 축제는 저기 사단모임 중고제 판소리 보존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2019년도에 출범을 해서 19년도에는 이제 설립 보고회로 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네.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세미나 국악계 학자들을 모시고 중고제에 대한 세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네. 또 지역의 이제 관계자 분들이 이제 토론을 같이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되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점차 사라지면 네. 해미읍성에서 야외에서 한번 관객과 함께 네. 이제 즐기자는 의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지역의 문화인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조금 뒷받침되면 좋을 텐데 현재 네. 어때요? 좀 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2019년도에 중고제 알리기 사업을 해가지고 서산시 문화도시 사업단에서 이달의 인물, 중고제 인물을 선정을 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SNS에 홍보도 하고 중고제 이제 CD도 만들어서 네. 이제 사람들한테 무료로 배포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사업단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고요. 저희가 중고제 예산 때문에 이제 중고제 조례를 이수희 의원님께서 네. 저 중고제 조례에 관한 발의도 해주시고 중고제 조례도 세워주셔서 작년부터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 중고제의 맥을 이어갈 제자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신가요? 우리 제자 양성은 아까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서 또 네. 네. 어떻게 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그 중고제 감호학단심에 성악분과장을 맡고 계신 이은우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선생님이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을 하면서 네. 아이들을 초등학생 위주로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요. 가야금
또 춤, 노래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나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지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네. 이제 코로나 상태가 좋아진다면 나중에 이제 관내에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강습을 하거나 또 이 중고죄를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이제 해결이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현재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너무 좋아하죠. 좋아요? 네. 그래요. 네. 처음엔 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이라서 받아들이는 게 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중고재 판소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잖아요. 네. 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 중고재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네. 이제 중고재 지정 학교를 해서 이제 저희가 가서 중고재 지정 학교에 가서 중고재를 가리키고 학생들에게 그게 알리고 이랬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중고재 자료관이나 뭐 홍보관 이런 거를 전시할 수 있게 네. 그런 자료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중고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김영희 선생님부터요. 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라는 말이 있듯이 네. 옛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며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특징이 살아있는 중고재는 꼭 전승되어야 할 소중한 우리 고장의 유산이며 네. 또 고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문화 컨텐츠가 될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또 옛것,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단장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요.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너네 나라 뭐 춤을 출 수 있냐, 뭐 소리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외국에 나가서도 뭐 악기나 춤이나 소리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중고재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 문화도 소중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네. 중고재 부활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정말 소중한 소리잖아요. 소중한 문화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 하나라도 네. 저도 오늘부터 좀 배워봐야겠네요. 단 하나라도 좀 우리가 좀 지킬 수 있고 좀 보존할 수 있는데 좀 힘을 더하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롭게 같이 또 개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제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